뿌듯한 그런 디자인으로 제작되었고요. 대부분 다 후드를 사용한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로고도 보시면 나무로 만들어진 로고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. 네, 저희 첫 번째로는 이 바로 앞에 있는 각도를 당기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저희 각도를 당기는 세 가지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 여기 보이시는 제품이 FMS190, FMS254, FMS305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으로 되어 있습니다. 혹시 뒤에 붙은 FMS 숫자 뒤에 붙은 것의 의미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? 톱날 인치 정답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톱날 인치 수로 7.5인치, 10인치, 12인치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10인치의 톱날기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이터각을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. 타사 같은 경우에는 돌려서 이 마이터각을 조절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저희 제품 같은 경우 원터치로 쉽게 조정이 가능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저기 내부에 홈이 파져 있는데요. 저 홈이 파져 있지 않은 부분도 이렇게 뚝 누르시면 고정이 가능하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섀도우 라이팅 기능이 있습니다. 보시면 잘리는 면을 효과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. 타사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빛이 밝은 곳에서는 이 잘리는 모드의 면을 볼 수 없는 단점이 있지만 저희 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밝은 환경에서도 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또한 10인치 각도를 당길 가장 큰 특징은 베벨각을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. 원터치로 좌우 48도, 48도 조절이 가능하게 출시가 되었습니다. 그러면 10인치 각도 조절기로 잠깐 데모하는 거 한번 보시고 가시겠습니다. 절단기라는 이름에 맞게 출시가 되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초음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10인치랑 12인치 같은 경우에는 목표조절을 그 절단 그 목표조절이 가능해서 좀 더 정교한 작업 가능하지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은 테이블소로 넘어가겠습니다. 저희 테이블소 같은 경우에는 또 배터리로 구동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전기선이 필요가 없이 무선으로 출시되었다고 보면 되시고요.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이 조기대가 622mm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최대 6000rpm이 넘게까지 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을 사용하실 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. 충전 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휴대성에 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 12A짜리 배터리를 사용하면은 22.3km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보다 야외에서 작업하실 때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잠깐 데모 보시고 가시겠습니다. 이와 같이 푸시 스틱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. 특히 목공용 같은 경우에는 절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에 있어서 제가 요 섹션 넣게 되었습니다. 다음은 저희 샌딩기로 넘어가겠습니다. 샌딩 설명을 하기 전에 간단한 게임을 하나 진행할까 하는데요. 혹시 지원하시는 분 계신가요? 글씨를 적어놨습니다. 그래서 가장 빨리 지우시는 분께 저희가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. 준비 시작! 실질적으로 사각샌더 같은 경우에는 힘을 주고 사용을 하시면 안 되는 제품이거든요. 근데 사장님 그냥 힘을 꾹 눌러서 그냥 힘으로 이기신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보조를 나눈 이유가 뭐냐면 원년 샌더는 큰 폭을 보다 빠르게 사람의 힘을 들이지 않고 작업을 하시기 용이한 제품이고요. 그리고 사각 샌더 같은 경우에는 좀 정교한 마감 작업을 하기 위한 전용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만 있는 이 오가 디테일 샌더는 손 서포를
실질적으로 전동화시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품별로 힘이 없다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떤 용도에 사용하셔야 맞게 큰 어플리케이션이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싶어서 이 테스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충전 대패 한번 보시겠습니다. 충전 대패 같은 경우에 기존에 18V 제품이 저희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 날의 크기가 좀 크다 이런 피드백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V 훨씬 더 컴팩트한 사이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. 또 가장 큰 특징은 양쪽 다 이제 분진을 이제 빼낼 수 있는 둘 다 조절이 가능하게 출시가 되었고요. 이 제품 또한 밑에 여기 분진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을 보시면 크기도 크기지만 이 가시성이 있습니다. 이 깊이를 조절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숫자를 보기 편하게 출시가 되었고요. 18V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보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 점을 보완해서 12V로 출시가 되었습니다. 앞쪽에서 보셨을 때는 지금 이 부분이 잘 보이겠지만 작업하실 때 보시면은 이쪽에서 위에서 보셨을 때 잘 안 보이실 거예요. 근데 그 부분이 조금 더 보완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집진 관련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작업을 하실 때 항상 이렇게 광활한 데서 진행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벽이 있거나 하면은 반대쪽으로 집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간단하게 뭐 데모잉 진행하고 다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지금 색깔이 없는 부분이 지금 대패질한 부분이고요. 실제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타브랜드와 폭이 같기 때문에 날고 보완이 되며 실제로 가구 제작이나 인테리어 CM 문틀에 조금 더 적합한 작업을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원형톱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저희 미러키는 날 크기에 따라 두 가지 원형톱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. 앞에 보이시는 게 6.5인치, 요게 7.5인치 이렇게 두 가지 크기의 날로 출시가 되었는데요. 6.5인치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은 무게가 가볍습니다. 7.5인치에 비해서 날의 크기가 조금 더 작기 때문에 이제 무게가 조금 더 덜 나간다는 장점이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날을 보시면 날이 몸쪽을 향해 있고 이건 바깥쪽을 향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뭐 왼손잡이용이냐 오른손잡이용이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. 그것이 아니라 6.5인치 같은 경우에는 자를 때 조금 더 잘리는 면을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품이고요. 7.5인치 같은 경우에는 날이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중심점을 잡고 조금 더 힘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. 두 제품 모두 다 자르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7.5인치의 날을 사용하여서 리오핸들 제품도 출시가 되었는데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별을 반대로 자르는 것보다 별을 따라서 자르는 작업에 유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핸들 자체가 뒤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수월하게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앞전에 이제 원형톱 관련해서 설명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저번 달에 출시한 이제 플래닛소 고객님들 많이 기다렸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플래닛소 관련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플란지소는 총 6단계의 속도 조절이 가능한 제품이며 베벨각이 총 마이너스 1도에서 48도까지 각도 조절이 원활하게 됩니다. 보시면은 좌우로 48도까지 원활히 각도 조절이 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22.5도의 각도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22.5도에 걸리게끔 각도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따로 트리거를 사용하시면은 걸리게 됩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디테일적인 면 좀 넣어봤는데 그 점은 이제 날 교체를 하실 때 기존에는 계속 누르시고 날 교체를 하셨다고 하면은 지금 위와 같이 이제 위에 뒤쪽에 있는 트리거를 고정하게 되시면은 혼자서도 날 교체를 용이하게 하실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. 이제 플란치컵 한번 보여드리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것과 같이 원형톱 같은 경우에는 끝에서 시작하셔야 하지만 중간에 홈을 파는 작업이나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특화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플란지소 하면 아무래도 많은 액세서리들이 필요한 제품이다 보니 가이드레일부터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저희 미러키 제품은
800, 그리고 1400, 2700 총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출시하였고요. 추가적으로 이음새든 그런 부분을 작성을 하시면은 가이드라인 모두 보완하고 쓰실 수 있으십니다.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리면은 오른쪽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가시성을 높이는 절단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다른 악세사리를 장착을 해 주시면은 지금은 플라디소는 원래 한 면만 깔끔하게 잘리는 제품이잖아요. 네, 그 악세사리 장착하시면 양쪽 다 깔끔하게 잘림으로써 양쪽 면을 다 하실 수 있게끔 하는 악세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